자,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하겠는데요. 요 전에 이야기를 지난 시간 했던 것 잠깐 복기해 보면 그 나사로 아끼던 사랑하던 제자 나사로가 죽었는데 가가지고 예수님이 확실히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흘째 가가지고 살려내면서 그 말을 하죠. 그 전에 살리기 전에. 그 여동생들한테 믿느냐? 나한테 이렇게 이 영생의 권한이 있다는 거, 생명의 권한이 있다는 거를 강조하면서 뭐라고 했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면서 나를 믿으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믿으면 안 죽는다. 근데 그 나사로랑 그럼 어떻게 관계 있냐? 나사로의 그 죽음과 부활은 그 부활은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그건 영생을 얻는 걸 말하기 때문에 죽은 뒤에 다시 살려내겠다는 것도 영생을 말하는 거고 살아서 믿는 자가 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영생을 얻을 거라는 얘기고 부활체를 얻을 거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영적 육체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봐야 되니까 나사로는 지금 그냥 육체가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또 나중에 죽었겠죠, 다시. 그러니까 이 표적은 그냥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거기 담겨 있는 의미는 난 나사로에 대한 생명을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나사로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줄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걸 강조한 거지, 그 표적이 상징하는 거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랬으면 그 이후로도 계속 그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하고 밝히셨겠죠. 그게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줄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 표적으로 보여준 것은 분명히 죽었던 사람, 확실히 유대인들이 한 사흘까지는 기다려보는데 나흘째가 돼서 확실히 죽었는데 살려내는 걸 봤다. 아, 이 양반은 생명에 대한 권한이 있구나, 권능이 있구나. 요거를 보여주려는 거고,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에 이르게 해주겠다.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 얻어서. 부활체를 얻고 이 육신 버리고 영원한 부활체 얻어서 영원히 살수 있는 나는 그런 권한을 그걸 줄수 있는 권한이 있다. 요 얘기를 보여주려는 거였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나니까 이제 되게 심각한 일이죠. 죽은 사람 살려낸 건 심각한 일이니까 요한복음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나사로 죽었다고 해서 이제 거기 조문 왔다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아, 이분은 메시아 맞다. 인자 맞다. 인류를 심판하러 온, 그리고 영생을 주러 온 메시아 맞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난 영생의 권능을 가졌다라고 선포한 거니까 그걸 받아들인 사람은 이분은 확실히 메시아구나예요. 그냥 어중간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메시아라고 지금 믿는 거죠. 그 메시아라고 지금 뭐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난 메시아다, 메시아다 하고 다니셨어요. 계속 숨기지 않으셨어요. 아니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냥 뭐 불러다가 나 메시아인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제 죽은 사람 살릴 정도 이거는 심각한 일이니까 확실히 메시아구나 하고 믿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바리새인들은 확실히 죽여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바리새인들한테 이제 그 중에 어떤 자가 바리새인들한테 일러 바쳤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메시아라고 믿을 것이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이게 로마에 알려지면 자, 왜 그러냐? 유대인들한테 메시아는 단순한 종교적인 그런 상징이 아닙니다. 왕이 될 사람이 왕이에요. 기본적으로 메시아는 왕이니까 왕이라는 건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유대 지방에 메시아 나타났대라고 하면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완벽하게 더 짓밟을 것이다. 이걸 겁내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 기득권층인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산헤드린 공회 이 사람들은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기득권이 박탈될까 봐. 지금 겨우 관계 맺어서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거 심각해진다. 그 전에도 지금 그 예수님 때도 계속 메시아들이 출현해가지고 장군들이죠 다. 독립운동 해가지고 일시적인 성과도 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해보면 또 실패하고 이 사람이 독립운동 성공하려나 하면 또 실패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을 주도한다. 이분이 메시아인가 하고 민중이 또 보는 거예요. 메시아인가? 그럼 못 시키면 중간에 또 잡혀서 로마에게 처형당하면 아니구나. 이분인가? 아니구나 하고 있는데 아주 정치적인 이런 그리고 이런 독립운동에 관련을 갖지 않으면서 최대한 피하면서 종교적인 진리를 설파하면서 등장한 예수님이 또 메시아라고 소문이 나면 로마가 볼 때는 또 독립운동하는 우리 일제 때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하면 바로 한다고 하면 바로 잡혀가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있는데 여기 메시아 떴다 그러면 얼마나 엄하게 이게 로마가 짓밟겠습니까? 이걸 겁내는 겁니다. 이거 우리 큰일 난다. 이거 알려지면. 그 중에 한 사람 그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대들은 정말 모르겠어. 백성을 위해 한 사람을 죽게 하여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대들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겠소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가야바 말은 이제 그 이제 지당한 말이죠. 그 혈육의 자녀로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나 사정은 모르겠고 저 한 사람 죽여서 우리 온 민족이 안 망하면 그게 제일 유익한 일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사실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한 거 맞죠. 그런데 그 이 성경이 이걸 푸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한 게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니까 이 하나님하고 소통이 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민족 유대 민족을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실제로 그럼 이게 예언이란 말이냐? 아니죠. 그냥 가야바는 우리 살 길 찾자는 차원에서 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게 가야바를 통해 이런 말을 한 거에는 뭔가 숨겨진 메시지도 있다 이겁니다. 그걸 찾아 읽어보면 이게 일종의 예언이다. 무슨 예언이냐? 유대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 유대민족이라고 안 하고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렇게 나간 거는 가야바가 그냥 잘못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권능으로 일어난 일이다. 유대민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해 죽으실 것이란 거를 예언한 거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언한 거다. 말하다가 말이 약간 좀 평소 가야바 말과 좀 다른 말이 나왔다 그랬을 때 이걸 하나님의 예언으로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 자 여기 각주 보시면요. 제가 이 말과 관련해서 예전에도 드렸던 말씀인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지상천국의 개척. 저는 개척과 확장이라고 봅니다. 확장.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 말. 유대민족만이 아니라요.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 자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거죠. 구약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세계로 넘어오면 신약은 온 인류 구제지 유대인만의 구제를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유대인만의 구제를 얘기하더라도 그 안에는 이제 온 인류를 담아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신약은 확실한 건 지금 이 부분이 신약에서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가야바가 자기도 모르게 예언했다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 말에 한 사람을 죽게 해서 온 민족이 온 인류가 살면 좋은 거 아니냐. 가야바 말이 조금 뭔가 세게 나갔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신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복음을 쓰신 분이 이 부분을 강조했다고 봐요.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거는 신약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십자가
에서 돌아가신 것과 부활 예수님이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죄사함을 얻어서 성도들은 영생을 얻는 거. 요두 가지가 저는 신약의 제일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두 가지, 두 가지. 요네 가지가 성경에서 발견되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십자가에 죄를 못 박으셨죠. 죄를 못 박았다. 예, 못 박고 부활은 영생을 얻었죠. 자, 그러면 죄를 못 박았다는 게또 이제 죄사함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죄사함과 영생입니다.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도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뭘 이루어야 되냐? 죄사함과 영생. 그러니까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그대로 따라 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계신 곳 천국에 우리도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자명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사함을 얻으신 걸 상징하는 게 사실은 이미 죄사함을 얻으셨고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원래 영생을 얻으셨어요, 이미. 죽은 뒤에 돌아가신 뒤에 하나님이 살려내셨다는 거는 일반인들한테 하는 얘기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는 영생을 얻었으면 어떻게 보여주셨죠? 변화산에서 자기의 본래 모습, 부활체를 보여주십니다. 하얀,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제자들이. 이미 부활체를 얻으셨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미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 없는 양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칠 수 있거든요. 원래 죄가 사해진 양반이다. 본인은. 인류의 죄를 대속한다. 이건 가능하지만 본인의 죄는 다 이미 살아서 사함 받은 분이다. 그래서 영생까지 얻은 분이다. 그런데 왜 십자가와 부활이 필요했느냐?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상 천국이 개척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살아생전에 예수님은 계속 지상 천국은 이미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왜? 내가 이미 죄 사함 받았고 영생 얻었다. 인류 중에 한 명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세상이 지금 이미 왔다. 봄은 왔다. 이미 개나리 하나 폈다. 하나 펴가지고 완연한 봄은 아니지만 봄은 왔다라는 걸 2000년 전에 외치신 겁니다. 천국은 이미 왔다. 오늘 유튜브에 올라갔더만요. 천국은 이미 왔다. 이 제목으로 오늘 강의랑 딱잘 만나는데요. 천국은 이미 개척됐다. 왔다. 그러니까 천국은 원래 있죠. 그런데 지상이에요. 지상의 천국이 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전히 확립되지 않고 이 세속의 주인인 사탄이 통치하는 이 땅에 지상 천국이 도래했다라고. 왜? 내가 증거다. 내가 죄를 이겨냈고 죽음도 이겨냈다. 죄도 이겨내고 죽음도 이겨냈다. 따라서 사탄의 힘은 나한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인류 중에 한 명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겼다는 사건은요, 봄이 왔다는 겁니다. 천국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개척됐다는 걸 알리기 위한 사건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사람들이 볼때 확실히 죽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체로 거듭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왜 이렇게 쇼를 좋아해? 해도 다 지금 나사로건데요. 나흘까지 기다렸다가 하시잖아요.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흘째 가서 예수님이 살려내시면 의심을 받아요. 왜냐하면 사흘 동안은 혼이 그 주위에 배회한다고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혼이 아직 안 떠났었나 보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흘까지 시간 다 보낸 뒤에 가셔가지고 살려내시면 누가 봐도 죽은 사람을 다시 불러냈다는 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이 어떻게 보느냐를 되게 중시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하셨다. 이것에 가진 의미는요, 더 큽니다. 뒤에 이제 각주로도 있는데, 뒤에 각주로 하필. 잠시만요. 6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각주 7번, 미리 읽죠. 십자가와 이 부활에 담긴 의미는 훨씬 큽니다. 이 상징하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십자가를 어떻게 모실 거냐 이거에서도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와 거기에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요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는요. 또 이거랑 연결되거든요. 내가 인자는 높이 들려야 된다. 그 모세 때
장대에다가 이렇게 뱀 매달아가지고 사람들이 우러러 보면 병 나았듯이 나도 높이 들려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 내가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부활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죄를 못 받고 죄사함을 받으신 요거를 요게 상징하는 바를 십자가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히셨죠. 보세요. 각주 7번이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들리셨다는 걸 우리가 높이 들렸다라는 걸 말할 때 일반적으로 그거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눈에 보여주는 사건이고 상징하는 바는 뭐냐?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해 봤어요. 하나는요. 이 십자가는요. 지금 이 교회에서 그럼 예수님이 처형당한 그냥 이게 장소고 도구지 무슨 십자가를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십자가를 걸어놓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 십자가는 진리입니다. 동서남북을 말하고 이 온 우주에 이 황도 12궁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태양이고 제자가 12명인 것도 그걸 둘러싸고 있는 12명의 제자. 그건 우주의 황도 12궁하고 응하죠. 온 우주 동서남북 우주의 가운데 예수님이 위치하신 것은 거기에 주인이라는 겁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걸 상징하고 이 십자가는 단순한 처형 도구가 아니라 그래서 왜 십자가에 처형되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십자가를 잘 알든지 모르든지 진리의 상징물로 쓰는 거예요. 그 단순히 예수님 처형당한 장소라고 십자가를 쓰겠습니까? 뭐가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에 예수님의 혈육을 못 박아버렸잖아요. 이건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의 혈육을 못 박았다는 건 예수님이 혈육을 벗어서 벗고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셨다. 영생을 얻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진리에 나를 못 박아야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데 못 박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에 내 혈육을 못 박고 영생을 얻으셨다. 죄사함을 얻으셨다. 이게 첫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이 권역이라는 게 십자가가 상징하는 거는 온 우주 동서남북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권역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가 통하고 있는 이 영역은 어딜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고 있는 영역.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실하게 통하고 있는 영역. 여기가 하나님의 왕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 예수님이 그 권좌에 십자가의 중심에 계시다는 건 하나님의 왕국에서 그 보좌에 권좌에 계시다는 거고요. 동서남북 황도 12궁에 황도 12궁은 또 보세요. 이게 요한계시록 가면 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12궁이라는 거는 또 다른 식으로 어떻게 상징되느냐? 새 이스라엘의 12지파.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12지파가 등장하는데 구시대, 구약시대의 12지파가 아니에요. 거기에 상징하는 건 온 인류를 포함한 12지파입니다. 온 인류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만 백성 중에 요한계시록 내용이 그렇죠. 만 백성 중에 유대인만 구제받지 않죠. 만 백성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12지파로 상징합니다. 왜? 12로 온 우주를 상징하니까. 그게 거기에도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황도 12궁, 동서남북 황도 12궁, 그리고 12지파의 새로운 이스라엘, 즉 새로운 이스라엘은 지상천국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도래할 지상천국의 확실한 머리, 사도 바울이 말한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요, 동서남북의 모든 성도들은 그 지체죠. 중심이 예수님이고 그 지체가 이 온 인류죠. 온 인류 중에서 사실은 성도들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지만 온 인류 중에 누구든지 믿으면 성도가 될 수 있으니까 온 인류를 다스리는 존재도 맞고 예수님이 그 중에 성도들을 성도들의 최고 리더도 맞고 그래서 온 인류를 지체로 삼아 우러름을 받으면서 그들을 영생과 천국으로 인도하고 다스리신다. 이렇게까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한테 이렇게까지 보고 우리가 교회에서 십자가를 보더라도. 그래서 저는 예전에 강의 때도 말씀드렸죠. 십자가의
못 박히신 예수님의 혈육을 강조해 놓는 것은 좀 불만이다. 십자가에서 영생을 얻으셔서 십자가의 중심에서 온 우주를 빛으로 통치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알렸으면 좋겠다. 십자가에 계속 이렇게 못 박아 놓고 2000년씩 그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의견도 드렸어요. 예. 왜냐하면 그 못 박히신 것이 상징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존중돼야 됩니다만 그것만 상징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죠. 저는 더 예수님이 십자가의 중심에서 온 인류의 머리가 돼서 온 인류 그리고 이 성도들의 머리가 돼서 이 하나님의 왕국을 확실히 통치하는 세상 그게 천국이거든요. 자 지상 천국은요 막연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막연히 생각하면 안 되고 지상 천국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죄사함 받고 성령 죄사함 받고 성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을 거 아닙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을 받는데 죄사함에 두 종류가 있죠. 원죄가 사해지냐 본죄가 사해지냐. 이건 자범죄입니다. 내가 지은 범죄. 원죄가 사해져야 성령을 받고 이게 칭의입니다. 본죄가 사해지면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칭의 성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부활체까지 얻게 되면 뭐가 되죠? 예, 영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3단계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원죄 사함 받고 성령 받고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됨으로써 성화를 이루시고 지금 영생까지 얻어서 부활체까지 직접 보여주시게 된 거예요. 요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 그럼 이게 이제 한 개인한테는 지금 이게 지상 성령의 주권이 한 개인한테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도 이미 천국 온 건 맞다 이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지상에서 확립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확장이 될 때는요 더 심오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지상천국이. 사도 바울이 그걸 읽어냈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온 모든 인류 그리고 성도들이 그 지체가 돼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가면 이 교회가 지상천국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존재들이 레 견고한 모임 커뮤니티가 천국이다. 요 천국이 확장돼 간다.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조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인 주님이죠. 자, 온 우주의 통치자를 인류는 모르고 살아요. 지금 요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심각한 상황인 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군지는 알아요. 다. 우리 구의 구청장이 누군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있는 건 알죠. 대통령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온 우주의 리더가 누군지는 몰라요. 온 우주의 청와대에 누가 계신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단절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 그럼 이게 간단한 증거예요. 우린 단절돼 있다. 영적인 세계랑 단절돼 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통치자가 예수님인데 좀 성경적 입장입니다. 지금 이 혈육의 자녀들은 모르고 살고 있다. 통치권이 지상까지 확실히 확립되어 있지 않다. 이게 바울의 문제의식입니다. 이게 확립되는 날이 천국이 오는 날이에요. 천국이 이 지상에서 선포된. 물론 바울은 휴거론을 강조하고 요한계시록은 지상에 그 새 예루살렘이 강림하는 걸 강조합니다만 아무튼 같은 부분은 이거예요. 앞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통치자라는 걸 다 알고 그 통치권이 확립되는 하늘, 땅 속까지 다 확립되는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상천국의 개척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단순히 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다 의미가 아니에요. 천국의 리더가 지상에 사람으로 와가지고 천국을 열었다죠. 그래서 모두 다 왕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왕이 나타났으니 우리 모두 가서 백성 대세. 하지만 민주주의입니다. 예수님이 백성으로 오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랑 같이 왕 노릇하자 그럽니다. 민주주의죠. 내가 왕이지만 성령은 하나니까 한 성령 안에서 나와 같이 왕 노릇할 사람들을 모여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상천국에 들어오라는 것을 나와 같은 통치자가 되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단순히 가서 그냥 뭐 복종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가서 나도 어엿한 천국의 통치권자가 될 수 있게 성령 안에서 죄사함을 스스로 얻어야 되고, 이 스스로 얻는다는 게 뭐냐? 아무튼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해야, 내가 노력을 기울여야 거기에 맞춰서 원죄가 사해지고, 나도 노력해야 됩니다.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노력해야 성령이 그걸 또 이제 사도들이 도와주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도와주고, 먼저 성령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이 이끌어주고, 내가 노력하고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먼저 죄사함 받는 거, 원죄가 사해지면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본죄가 사해지는 건 언제라고요? 이거는 성화의 노력을 기울였을 때. 나도 엄청 노력해줘야 돼. 성령 안에서 노력해야 돼. 나 혼자 노력하는 거는 부질없고, 성령 안에서 노력해서 그리고 영생까지 얻어야 된다. 그래서 나도 지상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시 앞으로 오시면요, 제가 뭐라고 정리했는지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성령이 지상에 강림하여 죄사함과 영생을 성취하였음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사건이다. 이 땅에 모든 인류가 들어가야 할 지상천국이 개척됐음을 선포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예수님은 생전에 이미 영생을 얻어 지상천국을 개척하셨다는 걸 유념하시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십자가 부활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은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신 거 아시겠죠? 요한복음 쪽 앞부분부터 계속 인자는 들려야 돼. 인자는 자기를 제물로 바쳐야 돼. 계속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살아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11장, 12장 가면 이제 그때가 이제 목전에 다가와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인간적인 얘기도 나오세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요것 때문에 온 거 압니다 하는 얘기를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자, 신약의 구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 자, 이 4대 복음이라는 것에서 중요한 게 복음이란 말인데요. 복음이라는 게 원래 유대인들한테 뭐냐 이거죠. 복음. 복된 소식. 이게 뭐냐? 유대인들한테 복음은요, 메시아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상징하는 건 뭐죠? 새로운 왕, 진정한 왕, 예언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인 그런 메시아가 왔다 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번에 이제 왕이 바뀌었다. 새 왕이 지금 일왕이 바뀌었다고 막 선포하고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메시아가 왔다. 진정한 왕이 왔다. 이 땅에 라고 선포하는 게 복음이다. 그 왕이 왔다는 게 이거예요. 죄사함 받아서 영생을 얻었다더라. 그 사람이 메시아 맞네 이거예요. 영생의 권한은 메시아만 갖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한테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인자는 그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출시켜주는 사람이지만요, 일단 직접적으로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고 하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 속박받는 이스라엘을 모든 그런 주변 국가로부터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독립시켜가지고 천하를 호령하게 한다는 것도 분명히 들어있지만, 그 메시아는 어떤 권한을 갖고 있냐? 심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인류에. 그래서 나중에 부활의 날에,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와서 이 지상천국을 열면서 이 시온에서 새 세상을 열면서 뭔 짓을 하느냐? 죽은 사람들을 다 부활시켜가지고 영생에 이를 사람은 상을 받을 사람은 영생의 상을 줘서 천국에 살게 하고, 벌을 받을 사람은 바로 유황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서 눈앞에서 지옥을 보고 눈앞에서 천국을 보는, 이게 이 심판권자가 하나님이 와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 중에 인간 메시아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모든 이 권능을 물려받은 메시아가. 그러니까 지금 이 메시아가 왔다 하는 건요, 지금 이 진짜로 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얻었냐 못 얻었냐, 이건 심판권이 있냐 없냐예요. 이 사람한테 진짜 메시아예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기다리기는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사람이지만, 성경적인 메시아는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야 역사적으로 계속 등장할 수 있죠. 그 나라를 독립시키고 세우고 무너뜨리고 그런 수많은 뭐 위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웅이나 뭐 위인들, 간웅들, 수많은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와서 많은 영향을 잘, 이 선한 영향력이건 악한 영향력이건 사람들한테 주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그 인자에 담긴 되게 깊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자라는 걸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봐도 유대인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죠. 그때도 잘 알아들었을 리가 없죠. 지금도 못 알아듣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안 먹히는데 굳이 이렇게 이런 뭐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셔서 하셔야 됐나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류를 상대로 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유대인만 바라봤으면 실패로 돌아갔다고 봐도 맞을 정도지만 온 인류한테 이게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직접적인 교화의 대상이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유대인들의 희망, 유대인들의 그런 소원을 감안해서 이런 방편을 쓰셨지만 사실은 온 인류한테 전하는 메시지다. 그 안에는 보편적인 게 들어 있으니까 지금 인류한테 퍼져 있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믿음, 애연들을 활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일부는 알아듣고 12사도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열렬하게 또 예수님의 뜻을 구현하려고 하다가 지금 전 세계로 기독교가 확장됐잖아요. 그러니까 꼭 유대인을 1차적인 교화 대상으로 삼으셨지만 유대인만 보고 하신 작업은 아니다라고 보셔야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한테 가서 전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고 전도가 구체적으로 뭔지도 이걸 모르면 전도가 안 나옵니다. 죄사함을 시켜라 이거예요. 영생에 얻는 건 다음 문제고요. 영생을 받으려면 죄사함을 얻어라. 죄사함 중에서도 본죄를 죄사함 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한테 원죄를 사해 주라고 한 거지. 원죄를 사해 주라는 게 뭐냐면 그게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하고 다니라. 세례 주고 다니라 그랬어요. 전도가. 세례를 주고 자, 두 가지 의미 다 있습니다. 세례를 줘라. 그게 죄사함입니다. 원죄를 사해서 성령 받게 해주는 게 성령 세례거든요. 가서 안수를 하든 뭘 하건 성령 받게 해주고 그러면 성령을 내가 받았다. 인간이 혈육의 자녀로 살다가 성령을 받았다. 이거 죄사함 받은 겁니다. 원죄사함 받은 겁니다. 지금 여기 오셔서 성령을 자각했다. 여기서 원죄사함을 받으신 겁니다. 원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막는 고체였죠. 하나님과 다시 소통이 일어났습니다. 원죄가 사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아직 못 살아요. 그거 살게 도와주는 게 뭐예요? 성화입니다. 본죄를 사하는 거는 성화를 통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니까 자 제자들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땅끝까지 가서 전도하되 성령의 세례를 줘라. 이건 원죄를 사해주라예요.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한테 너희가 사해주면 하늘도 사해준다. 너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 있고 너네가 풀어주면 하늘도 풀어준다. 이게 모든 죄를 너희가 사도들이 풀고 다닐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그 전도를 당부하실 때도 성령 세례해 주고 다니라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 원죄를 사해 주고 다니라는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령 받아라. 그럼 성령 받아라. 요한복음 뒤에 나올 거예요. 성령 받아라. 너네가 성령 사해주고 다니, 그러니까 죄사함 해주고 다니고 성령 주고 다녀라 나처럼. 그리고 그 대신 너희가 성화의 뭐죠? 본보기가 되고 다녀라 그러지. 이 부분은 너가 사해주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본보기가 되어라. 자, 원죄 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걸 열심히 노력해 갈 때 그 로마서에 나온 사도 바울이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해요. 성령 안에서 힘이 났다가도 또 내 몸 안에 죄를 추종하는 또 마음이 있는 걸 알고는 또 고뇌하면서 그러면서도 다시 하지만 나는 구원받았다면서 또 성령을 바라보면서 힘을 냅니다. 그게 로마서 내용이에요. 그게 성화의 과정에 있는 사도의 모습입니다. 그 본보기를 보이고 다니라고 한 거지 그거를 바울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어떻게 사도들이
죄사함을 주고 다닙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원죄사함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원죄를 사해라. 그러니까 고해성사했다고 죄가 사해지고 이거는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본인이 성령 안에서 닦을 수 있게 도와주고 스승은 멘토가 돼서 본보기가 돼주는 겁니다. 이게 원래 유대인들, 랍비들이 원래 하는 일이에요. 가르침 주고 본보기가 돼주고 그렇게 살아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주고 전형적인 그 랍비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면서 또 새로운 모습을 가지신 거라 그런 랍비들한테서 그런 자명하고 훌륭한 태도들은 취하셔서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본보기가 못 되는 랍비라는 거는 이제 그 올바른 스승이 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읽으시면 그 요한복음 저 마지막 부분 가고 그러면 훨씬 실감 나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자, 지상천국의 확장은요. 이 지상천국 이것도 다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이런 지상천국의 개척을 알렸다면 지상천국의 확장을 알리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 생전에도 이미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도 보내고 했거든요. 성령을 통해 다른 사람들 병도 고치게 하라고 전도도 보내고 한 거 보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제자들이 병 못 고쳐서 왜 저는 그 병을 못 고쳤나 하면 너의 믿음이 작아서 그래. 그러니까 아직 역량이 작아서 그렇지 믿음이 없다고 안 했고 너는 성령이 임해야만 될 거야 이런 말 하신 적도 없습니다. 요한복음도 뒤에 가다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어줄 때 이 말을 해요. 너희는 이미 다 씻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돼 이 말을 합니다. 성령이 이미 내린 분이에요. 다른 사도들도. 하지만 부족한 게 아직 많았어요. 확실하게 성령 안에서 서질 못했어요. 성령이 확실히 안착되지 않았으니까 어디 돌아댕기지 말고 나 죽고 난 뒤에 거기 예루살렘에서 기도 좀 하고 있어라.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모여서 어디 돌아다니고 가르치고 다니지 마라. 왜 니네 성령 아직 온전히 성령이 확립되지 않아.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다가 무슨 사고 좀 있으면 성령이 확실히 내릴 거다. 그게 언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막 불처럼 막 보였죠. 성령이. 일반인 눈에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나를 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 이 오순절이 명절이라 멀리서도 많이 온 거예요. 다양한 지방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도 그렇게 하십니다. 방언을 하게 될 거다. 그게 뭔 소리냐? 방언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은. 근데 왜 필요했냐? 그때는 방언이 왜 필요했냐? 사람들이 보기에 확실히 무슨 성령을 받았다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줄 게 없어요. 실제로는. 이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지금 무슨 환각상태인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방언이 터지면서 여러 지방, 언어가 안 통하는 지방 사람들도 와 있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저기 예수님 고향 동네 사람인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더니 뭐가 터져요? 그 지방 말을 합니다. 방언이 지방 언어죠. 지방 언어를 막 해요. 갑자기. 우리나라로 치면 확실히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제주도 말을 모를 사람인데 갑자기 제주도 말을 막 한다. 그러니까 막 이 소리 저 소리 한 게 아니에요. 방언은 지방 언어를 한 거예요. 내가 모르는 외국어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있던 그 외국인이 들었는데 들린 거예요. 뭔 소린지. 이럴 리가 없다. 이 사람이 내가 아는데 이 사람 우리 말을 할 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래서 사람들한테 또 한번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했다. 원죄가 사해졌다. 죄사함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우리도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사건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알린 거죠. 지상천국이 그랜드 오픈했음 이걸 알린 거예요. 들어오시오. 여기는 이제 회장님 혼자 각성하신 거면 여기는 뭐예요? 그랜드 오픈입니다. 오시오. 이 사건이 지금 엄청난 사건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사함을 얻고 원죄를 십자가에 못 받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 자녀, 성도.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빛의 자녀란 말까지 나옵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 성자께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지상천국에 입성한 사건입니다. 이는 성령이 인류 모두에게 강림할 걸 예고한 사건이며 누구든지 믿으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죠. 만국의 백성들이 칭의 성화, 영화를 통해 장차
지상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고한 사건입니다. 지상천국은 이미 왔는데 앞으로 확장될 거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보실래요? 성경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날 것,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것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져요. 죄사함, 여기서 원죄의 사함이라고 보셔야 돼요. 내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보시면 안 돼요. 원죄의 사함을,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즉 죄사함은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런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거는 이제 죄사함과 영생이 퍼져나갈 거다.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인류에게 퍼져나갈 거다. 이게 천국이 개척됐음이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심은 뒤에 이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거다. 이거는 천국이 확장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대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이죠. 곧 그대들에게 보낼 것이니 그대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당부하신 사건이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또 썼다고 보는 게 사도행전이죠. 그러니까 요 구절이 그대로 사도행전 시작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모여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었더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서 그대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자, 그 얘기를 좀 더, 자, 요 얘기를 제가 좀 더 자세히 봤어요. 자, 죄사함엔 두 가지가 있다. 원죄와 본죄. 그게 칭의 성화고 부활체를 얻는 게 영생이다. 요게 칭의 성화 영화죠.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거기에 동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은 죄가 없었는데 죄사함을 이미 받으신 분이라는 게 이미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그럼 죄사함 받을 게 없었죠. 십자가 사건으로 애초에.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하는 건요, 죄사함을 받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보여주신 거죠. 사실은 본인은 죄가 없었다 그러면 인류를 위해 그 처벌을 받으신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겠다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모두 다 나처럼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나를 믿으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것, 그리고 두 번째,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과 우리 성도들은 연합해야 된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대. 왜? 우리는 원래 한 성령이다.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 우리 개체성은 서로 다르지만 한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합하는 것도 똑같죠. 지금 십자가와 부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하여 자신의 원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니, 이게 이제 칭의입니다. 1단계죠. 2단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자범죄, 본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예수님은 자범죄까지 다 죄사함 받으신 분이니까 우리도 자범죄까지 못 박아야 된다. 이게 성화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 칭의보다 더 높아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됩니다. 이제 왜냐?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거룩한 자녀가 되며 성화. 나아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우리도 입고, 입고서 육의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제 물질적 육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육체를 얻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돼야 된다. 이게 영화입니다. 북이 영화할 때 영화예요. 영광스러워진다 우리가. 그래서 천국의 통치권자로 들어간다. 제가 이렇게 말씀도 드렸죠. 칭의도 이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맞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는 못해도 원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로 소통한 사람은 맞으니까 이렇게 얘기합시다. 천국의
영주권은 얻은 사람,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는 칭의, 성화는요, 거룩한 자녀는 영주권만이 아니라 하나님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 그리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노릇하자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통치권자가 됐다.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보자. 어떻게든 천국 이미 천국에 들어가신 분이죠. 그래서 현상계에서 우리가 살아가실 때 이미 성령을 받으셔서 칭의를 이루신 분들은 성화까지는 안 되셨더라도 천국에 한 다리는 걸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중국적자처럼 사시는 거죠. 천국의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 그렇죠? 그다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나는 로마 시민이지만 천국의 시민이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를 받았다는 걸 알고 사는 성화를 이룬 사람들이 있고 그 바울도 뭘 기다렸죠? 성화까지는 자기가 해봤어요. 성화도 끝이 없습니다. 더 거룩해질 수 있죠. 예수님의 경지까지 거룩해진다는 건 끝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거룩해진다는 게 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도 알았습니다. 황금률을 실천하는 거죠. 그것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바란 게 하나 있어요. 거기 아주 애절하게 내가 바랍니다 하는 게 내 몸 위에 부활체죠. 하나님이 지으신 옷 입고 싶습니다. 그랬다고. 부활체 받고 싶다고. 영광스러워지고 싶다는 게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칭의, 성화, 이제 영화를 지향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랑 연결해서 보시면 이거 이 얘기가 잘 이해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 마치고 다시 갈게요. 지금 요 가야바를 통해 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예언으로. 여기에 담긴 그 얘기가 이 정도 얘기라는 걸 설명드린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함으로써 온 인류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다가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에다가 내 원죄, 본죄 다 못 박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체 얻어서 영생을 성취하리라. 나도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길을 따르리라.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리라. 믿음을 통해서 연합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믿음을 확고히 할 수 있어야겠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이 돼야겠다. 확고한 믿음은요. 인간이 믿는다는 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믿어야 확고한 믿음이죠. 즉 믿음이 성령으로 연결돼야 돼요. 성령 안에 안주하는 걸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1단계 칭의에서 말씀드린 단계고요. 그게 성화로 영화로 이어지셔야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다. 이 말씀도 드리고요. 자, 이날부터 53절 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아, 이제 모의를 시작합니다. 이제 보시면 각주에 라이프 성경사전을 제가 참조했어요.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의견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의견이 대제사장이 의장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뭐냐 이걸 이제 라이프 성경에서 성경 사전에서 참조한 건데요. 산헤드린 공회는 모세가 임명한 70인 장로회에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70명의 장로가 모여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따라 70명을 정수로 하고요. 의장은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71명이죠. 안식일과 절기를 제외하고는 매일 열렸대요. 매일매일 열어서 일출에서 일몰까지 개정되었다. 이스라엘의 입법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 의결 기구였으며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우리 민족 화백회의 같은 거예요. 그렇죠? 모여서 매일매일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 법도 만들고 법 처벌하기도 하고. 이제 로마 정부랑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운영됩니다. 로마 식민지 때는. 로마의 권한을 뺏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로마가 처리하더라도 또 상당한 부분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죽이자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이제 잡히면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지방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오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많은 사람들이 큰 명절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기를 그대들 생각은 어떤가? 그는 명절에 오지 않겠는가? 예수님 기다린 거예요. 이번에 예루살렘 뜨지 않을까? 그분 나타나지 않을까?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이 있는 곳을 알거든 그를 잡을 수 있게 보고하도록 명령하였다. 분위기가 지금 심각해지죠.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좀 분위기가 이제 예수님한테 되게 위태롭게 흘러가고 있다 정도에서.